와인을 어떻게 잼을 만들지? 머루 와인을 끓여서 건꽃차를 넣고 머루 와인을 끓인 거예요. 뱅쇼처럼. 네. 맛있다. 그리고 이게 뭔가 근데 막판에 이게 단맛이 확 올라오네. 야, 그래서 빨리 자 홍차. 단맛이 올라오기 때문에. 아 눌러주는 건가요? 네, 눌러줍니다. 지금 뭘 넣으신 거예요? 이거 장미수구나. 이게 장미 코디얼이라고 저희가 만든 시럽. 홍차를 같이 넣어서 블렌딩을 한 거예요. 이게 뭐야? 어떻게 이렇게 장미향이 많이 나지? 장미가 많이 들어가요. 많이 들어가요. 와, 깊어. 개 맛있어요, 진짜로. 야, 진짜 맛있어요. 와. 이 차 너무 좋다. 좋아요? 네, 너무 좋아요. 같이 드시네. 이거 차. 맛있어요? 좀 사가고 싶다. 이거 그냥 진짜 자연의 향이다. 고급 제품 뭐야? 진짜 사고 싶대. 사고 싶대, 한효진이. 고급스러운 거리야, 지금 하는 데가. 네, 제가 요걸 한 입 딱 먹고 90점까지 바로 올라갔는데 차까지 딱 우리가 95점. 와, 차가 5점이다. 저는 낮은 밤에 비해서 더 맛에 집중하고 그리고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느껴져서 훨씬 더 좋았고요. 그런데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장미잼을 저희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비싸요. 대량 생산 안 될 것 같은데. 맞아요. 수공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드셨을 때 솜씨가 좋으신 건 알겠는데 정말 수많은 외지분들이 무주로 방문하셨을 때 이거를 생산량을 맞출 수 있는지. 대량 생산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